성적인 욕구가 남다른 남자와 여자 관상을 보려면 가장 정확한 것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밤일 잘하는 남자 관상, 새끼가 넘쳐 흐르는 여자 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므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자 관상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치형 눈썹. 눈썹의 정중앙의 부분이 위쪽으로 쑥 올라가면 성적인 욕구가 강한 여자 관상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갈매기 눈썹과는 다릅니다. 갈매기 눈썹은 눈썹의 끝이 위를 향하지만 이 눈썹은 중앙이 올라가 산 모양을 이루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눈썹은 애로부터 음란하여 남편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고를 때 눈썹을 살펴보기도 했지요. 두 번째, 와장. 눈썹은 어디가 얼마나 올라가야 욕구가 강한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렵지만 와장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와장은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누에가 옆으로 누운 모양이라고 하여 와장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성적 욕구도 의미하지만 자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잠이 두툼하고 명암이 뚜렷하면 성적인 욕구가 강하며 또 자식을 많이 둔다고 보는데요. 만약 와잠에 이것이 있으면 너무 욕구가 과해서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실수란 한 사람을 오래 만나지 못하고 애인을 계속 바꾸거나 혹은 동시에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오른쪽을 막론하고 와잠에 점, 상처, 흉터가 있는 분은 관상학적으로 가족에게서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많은 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나 입에 있는 점. 혹시 내 코가 좀 낮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눈과 눈 사이 미간 거리는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지난 영상에서 좋은 미간은 두 손가락을 포개어서 들어가는 거리가 좋은 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미간이 높고 코가 낮으면 이것 또한 음란한 관상으로 봅니다. 특히 코 주변에 점이 있으면 욕구가 아주 강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은 코의 중앙 언저리에 있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점이 있다면 한 사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만큼 잠자리 욕구가 강한 것으로 봅니다. 또 입술 주변에 있는 점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네 번째, 입술. 얕고 가는 입술은 새끼가 떨어져 성적인 매력이 부족하고 그만큼 욕구도 없는 편입니다. 반대로 두툼하여 혈색이 도는 입술은 보기에도 좋고 본인도 그것을 알아 성적인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특히 입입술보다는 아랫입술이 더 도톰하면 입술만 벙긋거려도 남성들을 다 홀리지요. 다섯 번째, 털이 많다. 관상은 이목구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걸음걸이도 포함하는데요. 물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털이 많은 것과 성적인 욕구가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생물학과 연결이 되는 관상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발달되면 털이 많이 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성적인 욕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이 많다 하면 평균 여성보다는 강한 편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털이 많은 데다 살집이 있는 여성은 한 번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이제 또 남자도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첫 번째, 눈썹뼈. 남성은 눈썹 모양 자체보다는 뼈가 중요합니다. 눈썹 털이 있는 뼈 부위가 단단하며 발달해 있다면 욕구가 아주 강한 것인데요. 그 외에도 광대뼈, 턱뼈가 툭 튀어나와 있거나
각진 모양이라면 이것 또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정력이 강한 것입니다. 만약 얼굴뼈가 전체적으로 발달했는데 털이 많아서 눈썹이 숯검댕이처럼 진하다면 아마 전생에 돌쇠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파워도 세고 욕구도 강한 관상입니다. 두 번째, 전태궁. 남성은 미간도 중요하지만 눈썹과 눈썹 사이가 세무룬을 보기도 합니다. 특히 성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부분이지요. 만약 이 부위가 넓다면 욕구가 강하다고 관상학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전태궁은 부동산 운과도 관계되어서 아예 좁은 것보다는 차라리 넓은 게 좋습니다. 돈도 없는데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것보다는 돈도 많고 욕구도 강한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또 쌍꺼풀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눈이 더 강한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 눈두덩이에 살이 두툼하여 눈가에 주름이 많다면 보기에도 살짝 새끼가 돕니다. 한눈에 보아도 여자만이 밝히겠다 싶은 관상인데요. 곁으로 보이는 것만큼 욕구도 강합니다. 세 번째, 큰 코. 흔히 코가 크면 욕구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관상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부분 코가 크며 콧방울이 두툼하면 체력이 좋고 정력도 강한 것으로 봅니다. 코는 재물과도 직결되니 생활력도 강하지요. 또 아래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인중이 너무 짧은 남자는 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코의 크기가 이도저도 아니라면 인중을 보십시오. 인중이 적당히 길다면 살만큼 살 뿐만 아니라 평균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돌출형 입. 앞으로 튀어나온 입을 돌출형 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더해 입술에 세로주름이 많으면 욕구가 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입술이 적당히 두툼하면 돌쇠 중에서도 마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돌쇠,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까지 가능한 관상입니다. 피부가 어둡다. 새하얀 피부보다는 까무잡잡한 피부가 더 건강해 보이고 남성적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성적인 욕구와 정력 또한 구릿빛 피부의 소유자가 훨씬 강합니다. 종합해보자면 남성은 남자답고 진한 얼굴이 성적인 욕구가 강한 관상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으며 관상은 특정한 한 부위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오관 12궁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서 주체를 못하는 남자와 여자의 손금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